아니라 이제 스티키 몰러크라고 얘들이 더 혹이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스테고사우루스는 이름 뜻이 지붕 동어뱀으로 원래 복원도가 이렇게 지붕이 덮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알로사우루스랑 토로사우루스 그다음에 아파토사우루스 등이 있습니다. 전공자를 뛰어넘는다는 이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고급 인력이 있다는 이곳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무수한 인파 속 고사리 같은 손으로 관람객을 이끄는 고급 인력의 정체는? 네, 일단 여기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공룡일 거예요, 얘가. 눈이 되게 커 보이죠? 얘는 실제로 안구 지름 크기가 13cm라서 육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자랑합니다. 전공자 뺨치는 지식으로 관람객 마음을 사로잡은 고급 인력. 바로 어린이 도슨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도슨트들은 공룡, 우주, 곤충, 식물 등 한 가지 분야를 맡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사슴벌레들은 우리나라의 종류에는 16종류가 산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왕사슴벌레, 강사슴벌레, 촉사슴벌레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에는 지전박이 사슴벌레, 제주 뿔꼬마 사슴벌레, 길쭉꼬마 사슴벌레, 원표비단 사슴벌레, 큰꼬마 사슴벌레 등이 살고 있습니다. 사슴풍뎅이는 또 뭐야? 사슴풍뎅이는 꽃무지랑 가장 가까운 종류고요.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학년이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점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펑 하고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주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였는데 이로써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눈높이에 딱 맞는 설명에 관람객들은 만족했습니다. 설명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을 드렸을 때 재치 있게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자원봉사라고 해가지고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귀여운 전문가들. 자연사에 얼마나 진심일까요? 보통 그냥 책 읽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망상하거나 뭐 그래요. 유튜브는 엄마가 금지하고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 정보는 안 믿어요. 새로 나온 논문 있으면은 대충 초록만 번역해갖고 와 이거다 하는 것 같아요. 라거슈타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번역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인용의 털에 관련된 거 쓰고 있어요. 논문 번역, 망상뿐만이 아닙니다. 반평생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도슨트 대본도 직접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진심인 친구들의 실력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어른들이 올려준 모자를 가져왔어요. 와우. 야, 이거 핀인가요? 야, 이거 빗인데요? 빗인데요? 사슴뎅이요. 그 두꺼비 안 있어요. 네. 아니, 무섭다니까? 저, 아, 버드라는 써요. 자세히 약간 걱정 중이세요. 이게 바퀴벌레냐, 장수하는 소냐. 이거 바퀴벌레 같은데요? 이게 바퀴벌레인데? 근데 바퀴벌레도 알지만 내가 있어요. 먹바퀴요. 먹바퀴요? 네. 집바퀴요. 딜로포사우루스인데 이거 왜 주다기고 무슨 문제야? 저거 어떻게 알아? 저거 어떻게 알아? 얘는 스피노사우루스는 좀 옛날 복원돼. 왜냐면 요즘에는 좀 몸체가 낮게 복원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와 벨로시랩터다. 아니 얘도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때는 데이노닉쿠스가 벨로시랩터의 한 종류를 얘기해 줘서 벨로시랩터가 등장했는데 얘 지문 아니에요? 일단 얘가 이게 뭘 속에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코에 뿔이 있으면 대부분 케라토사우루스 같은 애들로 추측할 수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용가리 치킨이에요? 이게 사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희는 디지몬 세대가 아니에요. 망설임 없는 답변과 똑 부러지는 설명. 전문 지식과 열정까지 갖춘 세 친구지만 수많은 관람객을 마주하다 보니 힘든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곤충 코너를 보지도 않고 징그럽다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관람을 하다 보면 약간 직연 파트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쑥쑥 지나갈 때가 조금 속상하고요. 애들 오면은 이제 귀가에서 빨간 물이 나올 정도로 되게 시끄럽게 울거든요. 그때도 아 골 아프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애기니까. 울음소리와 무관심 정도는 쿨하게 넘기는 도슨트 친구들이었습니다.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질문 같은 거에 대답을 하면서 저도 그런 걸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 들으러 오면은 항상 기쁘고요.
네, 근데 다 중간에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끝까지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축제라도 하듯 기분이 갑자기 확 하고 좋아져요. 도슨트 활동에 애정이 느껴지는 말이죠? 이곳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새 친구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꿈이라는 건 무조건 장래희망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도슨트긴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우주 관련 박물관 이런 거 다녀다니면서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알고 싶어요. 약간 학예사 쪽 가는 그런 거. 네, 여기 컷! 컷! 다가오는 주말 우연히 방문한 자연사 박물관에서 샛노란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 도슨트를 발견하신다면 먼저 다가가 물어주세요. 도슨트님,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